만나고 싶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만나고 싶어하는 분을 추억의 인기가요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냐고요? 이 무더운 태그를 더욱 뜨겁게 달궈줄 그런 분을 만나겠습니다. 조수민 씨.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역시 전화 목소리도 깨꼬리 같으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KBS 대구 FM의 김영숙 아나운서예요. 네, 영숙 씨, 안녕하세요. 예, 영숙 씨 그러니까 더 반갑네요. 네. 예, 어떻게 좀 잘 주무셨어요? 네, 어제 네. 정말 편안히 잤어요. 그래야지 컨디션이 좋아야지 오늘 좋은 노래 불러주시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요즘 너무 우리 팬들을 열심히 찾아다니시고 네. 사실 뭐 여러 방송에서 또 얼굴도 확인되고 목소리도 확인되니까 아주 좋아들 하실 거예요. 네,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 그렇죠? 예, 네. 아주 고향 찾아온 그런 느낌이시겠어요? 네, 그래서 해외에서 연주할 때 항상 그런 못 풀던 긴장을 예. 물론 국내에서 연주를 이제 더 잘하고 싶고 예. 그런 마음에서 긴장은 못 풀지만 이상하게 이런 감정까지 들어요. 그러니까는 아기가 예. 엄마 품에 이렇게 돌아온 그런 느낌 아세요? 예. 가와서 어리광도 부리고 싶고요. 예. 막 그런 느낌으로 지금 저기 공연을 하고 다 있는데요. 예. 참 좋아요. 다들 너무, 부모님처럼 예. 생각해 주시죠? 이제 내일 모레는 제가 다시 또 런던에 와서 공연이 있는데 딱 가기가 싫으네요. 아이고, 좀 더 계세요. 붙들어둬야 되겠네요. 근데 네. 그 수미 씨는 사실 체격이 또 이렇게 네. 보호 본능을 불러일으킬 만큼 네. 정말 아기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네. 그런 체형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더 많은 분들이 더 아이고 내가 가서 안아줘야지. 내가 가서 그 노래 들으면서 대신 이렇게 앉는 듯한 그런 대리 만족을 느끼거든요, 사실. 네. 그 무대에서 열창할 때야 뭐 대단한 파워지만, 네. 아, 내가 저 사람을 지금 안고 있는 듯한 그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아니, 근데 수미 씨도 마치 안기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신 것 같아요. 아주 네. 절절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무대에 쓸 적에 제가 예. 장난으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예. 저는, 물론 제 모습을 예. TV나 무슨 그런 신문이나 이런 데 CD로 이제 들으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예. 사실 조수미의 파워는 진짜 라이브 공연이거든요. 정말 진짜 무대 섰을 때 예. 그 느끼는 감동과 그 뭐 소리 이런 예. 그 느낌 같은 것이 진짜 저는 진짜 여러분들께 생목소리로 들려드릴 때 예. 가장 더 감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글쎄요. 그럴 때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예. 관객 여러분들께 앉아 계시면 예. 저와 관객과의 하나의 그 연애하는 기분까지 들어요. 아, 그래요. 예. 어머, 근데 저 지금 수미 씨가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제가 이렇게 전율이 쫙 오는 게 이렇게 소름이 이렇게 돋는 그 느낌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 그걸 공감하거든요. 예. 저희도 생방송이 좋아요. 그리고 예. 저는 이렇게 많이 모인 공개 방송 같은 거 할 때는 제가 무대 위에서 사회를 보지만 그 객석에 앉아 계시는 분들하고 막 여보세요? 갑자기 끊어져. 여보세요? 네. 예. 그 저도 그런 느낌인데 똑같으시네요. 네. 예. 아니 근데 연애를 하면은 그 객석 중에 누구 특히 더 마음 가는 분한테 또더 눈빛을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무대에서 사람들이 네. 이렇게 어느 정도 라이트가 켜져 있는 걸 좋아해요.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눈으로 들어오고 보이세요? 저는 다 보여요. 어머, 정신이 멀쩡하시네. 네, 네. 어떤 분들은 그 무대에 서면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하신다고 그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저는 굉장히 그 노래하는 저의 모습이 참 좋고요. 참 즐기면서 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왼쪽 제일 앉아 계신 분, 첫 끝에 앉아 계신 분부터 시작해서 예. 1층까지요. 예. 그러니까 하나하나 모든 분들이 제 목소리를 다 듣고 예. 제가 노래하면서 그 느끼는 그 감정을 그대로 표현이 갈 수 있도록 예. 정말 저로서는 최선을 다하는데 예. 글쎄요.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오늘 저녁 공연은 예. 사실 이번에 제가 곡을 떠나면 한 2년 정도는 못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세요?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뜻깊은 공연이고요. 네.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니까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하셨네. 목소리가 아주 뭐 기름이 잘잘 흐르시네요. 네, 오늘 저는 아주 좋은 연주가 될 것 같아요. 그러세요. 근데 저희는 사실 이렇게 추억의 인기가요라는 가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근데 이 가요 들으시는 분들도 좋아하시고 정말 네, 저도...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조수미 씨 좋아하시고 네. 사실 국민적인 호응을 얻고 있거든요. 근데 훈장도 받으셨죠? 네, 국민 훈장 받는데 그런 걸 좋은 거를 아직 제가 나이도 뭐 어리지는 않지만 사실 젊은 나이 받으니까요. 예. 굉장히 책임감이 더 어깨가 더 눌려요. 그러실 거예요. 예, 받으면서 제가 이거 참 고민도 많이 했어요. 예. 왜냐하면 상이라는 것이 받아서는 좋지만 예. 더 잘하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거를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사실 그 이렇게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일일이 뭐 서울까지 가서 볼 수 없는데 오셨으니까 지역민들의 입장에서는 더 반갑죠, 사실. 네. 근데 자주 또 찾아와야 돼요. 왜냐하면 네. 문화가 너무 서울에만 집중돼 있고요. 그럼요, 맞아요. 네. 네. 이번에 전주, 뭐 인천, 네. 네, 대전 이렇게 갔는데 정말 너무들 더 좋아하시죠. 네, 말도 못해요. 그리고 네. 뭐 저는 사실. 지방 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수줍어하신대요. 그런 예. 말을 듣고 갔는데 전혀 안 그래요. 예. 뭐 앵콜부터 예. 뭐 일단 기립박수를 하시는데요. 어, 예. 도저히 예, 예. 무대를 떠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광을 예. 하시고 어, 예. 끝나고 사인을 하는데 학생들이 예. 너무너무 숙연히 기다려주세요. 어. 저도 그렇게 될 겁니다. 이런 말을 듣는 때 너무너무 예. 제가 정말 정말 뿌듯하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이 시간 함께하는 애청자들은 연령층이 참 다양하거든요. 네. 저희끼리 하는 얘기로 뭐 2통 2반에서부터 5통 2반, 뭐 5학년 2반, 5학년 9반까지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 수미 씨는 정확하게 지금 몇 통 몇 반이세요? 하하, 글쎄. 하여튼 뭐 2통은 넘으셨잖아요. 저요? 예. 저는 근데 느끼는 게요. 예. 저는 나이 두 자는 별로 그렇게 상관을 안 하고 사는 편이에요. 저도 그래요. 네. 예. 근데 이제 예. 우리나라는 자꾸 오면은 뭐 결혼은 언제 하세요? 이런 걸 자꾸 물어보니까 전혀 안 묻잖아요. 그거 안 묻잖아요. 저는 전혀 그거 안 물어요. 네. 언제 예. 물어보시면 안 돼. 야, 전혀 안 물어봐요. 그거 물으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네. 근데 예, 제가 느끼는 거는 예. 글쎄 아무래도 이제 노래 제가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페라라고 하나 연극을 하잖아요. 그렇죠. 영화 같이 무슨 예. 하나의 좀 여주인공 역을 하는데 제가 하는 맞는 역이 어린 소녀부터 예. 그 오페라 나오는 그 여주인공들이 뭐 아주 뭐 다양해요. 역들이 아주 예. 악역도 있고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막 좀 아주 섹시하고 막 예. 멋있는 여자도 있고 좀 가련한 여자도 있고 예. 근데 그래서 저는 한 10대부터 예. 어떨 때 보면 아니 10대도 아니에요. 한 5살 정도 어린아이 같이 예. 느낄 정도도 있고 어떨 때 보면 한 80대 할머니 같이 느낄 때도 있고요. 예. 굉장히 그게 심해요 저는. 예, 아주 다양한 인생을 다 경험하시는 거죠 사실 예. 오페라를 통해서. 그런 것도 무대 그대로 표현해야 하니까요. 그렇죠. 예.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 맞아요. 예, 저도 왜 그랬느냐 하면은 수미 씨는 도대체 예. 사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대학 때 예. 우리 가요도 또 많이 듣게 되거든요. 감성이 예민한 때니까. 그럼요, 많이 들었죠 저도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노래를 듣고 잘하셨나 그게 궁금해서요. 예. 아, 맨날 뭐 오페라 아리아만 들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죠. 예. 그리고 클래식을 이제 물론 전공을 하지만 다른 저는 항상 그래요. 네. 음악 세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가요 들으시는 분은 가요만 들으시지 마시고 이제 클래식도 들으시고요. 네. 클래식도 들으시는 분은 꼭 그것만 듣지 마시고 팝이나 가요도 들으시고요. 예. 굉장히 사람이 다양하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약간 오픈마인드로 예. 이렇게 이것만 좋다고 이렇게 고집하지 마시고요. 예. 저도 많이 들었죠. 예. 예.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거기 와서 라디오를 딱 틀면 옛날에 들었던 노래들 이렇게 듣잖아요. 예. 옛날 생각 참 많이 나고 우리 인생 하나하나가 음악과 너무 연결돼 있잖아요. 예. 아, 말씀도 너무 잘하세요. 아니, 추억인 기간에 DJ 하셔도 되겠어요? 아유, 제가 할까요? 그러면 주로 뭐, 어니언스의 노래? 예. 뭐, 라이너스의 연락? 그런 거 굉장히 좋아했고요. 아, 예, 예. 그, 저기, 특히 대학 때, 저기, 친구들이랑 많이 불렀던 노래, 연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예, 동네 꼬마 녀석들. 네, 맞아요. 예. 아니, 저는 김영숙이는 이렇게 불러요. 근데 조수민 씨는 이 라이너스의 연을 과연 어떻게 부르는지 궁금해 하실 거예요. 아니요. 까먹었고요. 예. 아무튼, 그거, 제가 신청곡으로 하나 좀. 그러시나요? 오늘 아침에 네, 기분 예. 좋게 연주할 수 있도록 그거 예. 좀 틀어주십시오. 그리고요, 또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이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우리 딸아이도 우리 아들도 이런 재능이 있을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수민 씨는 언제 그런 재능이 발견됐는지 언제 그렇게 성악가로 대성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싹이 보였는지 그게 궁금해요. 예,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예술 방면을 시켜보셨나 봐요. 예. 뭐 노래, 무용, 피아노. 예. 웅변도 하셨다면서. 네, 웅변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했는데 예. 아, 어머니께서 참 판단을 잘하셔서 얘가 소리가 참 좋고 네. 노래를 잘하는구나 그런 거를 미리 아셔서 예. 그거를 참 성악 공부를 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을 내려주신 것이 굉장히 제 인생의 하나의 그 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즘 여기 와서 말 들어보니까는 아이들 공부 이외에도 특별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예.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유 어렸을 때 많이 해야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내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못했는데 내 아들, 딸들은 적어도 피아노 악보 정도는
읽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제가 뭐 저는 잘 아이도 아직 안 낳고 결혼도 예. 안 해본 몸이지만은 예. 어머니 아버님 께서 예. 과외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 집안에서 예. 어머니께서 항상 이렇게 음악을 들으시고요. 예. 좋은 책 읽고 예. 또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뭐 바쁘시겠지만 예. 토요일 이렇게 화랑이라든지 좋은 영화라든지 어린이들의 그런 환상이라든가 이런 그 감성을 자극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네. 몸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많이 데리고 다니고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집안에서 자연스럽게 예. 저희 집이 그랬거든요. 예. 어머니께서 항상 일어나면 좋은 음악 들려주시고 아버님도 외국어의 중요성 항상 강조하셔서 저는 아침 때도 우리 영어 예. 이렇게 카세트가 계속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물론 하라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예. 아빠 이건 발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빠가 예.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유도가 되니까 예. 참 좋더라고요. 예, 예. 예. 혹시 그 공연 전에 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징크스라든지 좀 조심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세요? 네, 근데 워낙 연주가 이제 막 3일에 한 번 이렇게 있으니까 예. 옛날 처음에는 굉장히 정말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예. 물론 아직도 잠은 잘 못 자요. 예. 굉장히 예. 저녁 내내 밤새 내내 예. 내일 부를 노래를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막 그래요. 그러는데 그래갖고 예. 제가 그래요. 아유, 아침에 일어나면 아 어젯밤 공연 세 번 했다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조금 그렇고요. 예. 보통 빨래를 좀 하는 편이에요. 빨래? 네. 아 그럼 그게 좋아요? 아니 이상하게 좋은 게 아니라요. 예. 이상하게 저는 모르는데 옆에 있던 사람 너 또 빨래하네 그러네요. 어머 어머. 그러니까는 이렇게 예. 오늘 하루 종일 연습하면서 이렇게 저녁 시간을 위해서 좀 이렇게 좀 컨디션 조절하고 그러잖아요. 예예. 그러면 이렇게 모아놨던 이렇게 속옷이라든가 예예. 그런 거에 우연히 이렇게 빨고 있나 봐요. 아 손빨래로 직접. 예. 네. 설거지를 하면 좋은데 이제 호텔 생활이다 이제 부엌은 없으니까 그건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빨래를 이렇게 널어놔요. 예. 참 그것도 진풍경이겠네요. 네, 좀 그래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걸 안 하잖아요. 예. 까먹고 안 하면 아 이거 불안하다. 예. 하다못해 손수건이라도 빠르셔야 되겠네요. 얼른 들어. 지금 뭘 빨아야 신부감으로는 완벽하겠죠. 그럼요. 안 예.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공연 끝마치고 나면은요. 예. 너무나 화려했던 박수, 환호 그런 게 다 끝나고 사실 굉장히 허탈하실 거예요. 조금은. 굉장하죠. 그런 게. 예, 예. 네. 아 근데 그때는 어떻게 그걸 잊어버리세요? 남자들 같은 막 술도 마시고 막 예, 그러실 텐데. 저는 이제 직업상 술, 담배가 이제 안 되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데도 스트레스를 못 풀고 하니까 일단은 공연 예. 끝나고 이제 사인회 다 끝나고 예. 이제 지금은 이제 어머님 아버님께서 따라 계시니까 조금은 나은데 예. 혼자 이렇게 예. 브리치케이스 들고 예. 와서 이렇게 무대화장 지우고 예. 거울을 딱 보면은 예. 아유 좀 제 자신 조금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아유 좀 내가 왜 물론 무대에서 너무 좋았지만 그렇죠. 아, 좀 더 잘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들고 예. 다음 공연 이제 물론 걱정도 하고 그러는데 예. 혼자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외로워요 사실. 그럼요. 외롭고. 예. 글쎄요. 근데 뭐랄까요. 그 외로움에서 또 빨리 벗어나야 돼요. 네. 근데 사실 잠을 잘 못 자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조수미 씨에게 정말 멋진 자장가를 불러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제일 필요하겠네요. 글쎄 말이에요. 예. 무슨 수가 없을까요. 오늘 저녁엔 제가 불러드릴게요. 대구에 마주 오셨으니까. 자, 너무나 멋진 공연 기대가 되고요. 어쨌든 예. 뜨거운 대구를 찾아와서 또 뜨겁게 만들어주실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청해주신 라이너스 1년 같이 한번 따라 불러보세요. 네,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예. 하루 되세요. 예. 조용히 내
아침에 쓰는 편지 오늘은 수성구 상동에 계시는 이은희 씨 보내온 사연입니다. 똑똑똑 안녕하세요 김영숙 씨. 비가 참 많이도 오시네요. 여름비 집안의 창이라는 창은 모두 열어두게 되는 계절이라 빗소리에 갇혀 다른 소리는 없습니다. 비는 밀린 숙제라도 하는 듯이 열심히 내리고 신천변의 강물은 무슨 약속이라도 있는 듯이 서둘러 흘러갑니다. 모두 바다에서 만나기로 했겠죠. 그런데요, 그 빗속을 뚜벅뚜벅 때로는 똑똑 다가와 보채는 이가 있습니다. 제자리에서 입 오므리고 얌전히 있는 소품들을 만지게 하고 며칠 전에 씨뿌려둔 화분도 한 번 더 들여다보게 하는 보이지 않는 손님이죠. 하루의 절반이 끝나갈 즈음인 오전 11시 아슬아슬 조마조마하기도 한 그 시간에 광장이든 오솔길이든 한번 가보자고 보채는 이가 바로 김영숙 씨와 그 일당들입니다. 여기에서 일당이란 오늘의 일당은 김지현 도우미 그리고 김성종 씨입니다. 추억 인기가의 속에는 여름 하늘이 펼치는 구름잔치만큼이나 사연도 많군요. 그 사연들을 노래로 승화시켜 찾아든 그네들은 아슬한 추억들을 어루만져주기도 하고 행여 언짢은 일에 기분이 처져 있는 경우에도 겨우 한 곡도 따라 부르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인정들이죠. 마치 저마다의 공간에 한 송이씩의 꽃을 두고 가시는 듯합니다. 누구에겐 늘 추억 속에 한떨기 민들레와 무지개와 천둥소리가 없었을까요? 차마 지고만 꽃이었더라도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한 사연들. 그 꽃진 자리에 천둥이 울고 그 천둥이 울던 하늘로 날아가던 새의 날개짓을 기억하는 모든 가슴들에게, 아니 이제 성숙해진 가슴들에게 회심의 미소를 짓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들에게 한 송이씩 꽃이 놓이고 오전은 마감이 돼가고요. 이제 그렇게 씩씩하게 내리던 빗줄기도 가늘어지는 듯합니다. 입이 그치고 나면 신천 고수부지로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싱그러운 바람이 불 것이고 신천변의 강물은 더욱 세차고 시원하게 흐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그친 하늘엔 뭉게구름이 정말 작은 산만큼이나 큰 뭉게구름이 피어오르고 그 너머로 맑게 깊어가는 여름 하늘을 보러 가는 것이죠. 잔디밭을 맨발로 걸으면서요. 일요일 한나절 쭉쭉 내리는 빗소리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무심히 내리는 저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그로 인한 피해는 없어야 할 텐데요. 김영숙 씨, 그리고 수고하신 모든 분께서 건강한 여름, 싱싱한 여름으로 만들어주세요. 입이 그치면 모든 사람의 가슴에 무지개가 뜨길 바랍니다. 수성구 상동에 계시는 이은희 씨, 분명히 여자분 성함이신데도 마치 전 연애 편지를 받은 듯한 그런 기분이에요. 조수미 씨가 무대 위에서 객석에 앉아있는 관객들과 마치 연애를 하듯이 그렇게 열창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죠. 저도 그런 심정이에요. 이 좁은 스튜디오 안에서 정말 뭐 시원한 바람이라고는 한 점도 없는 그런 닫힌 공간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다 파고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치 저와 연애를 하는 듯. 저는 그래서 이렇게 여자분들하고도 연애를 하고 남자분들하고도 연애를 하고 남녀노소 가리지를 않아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니까요. 이분이 질문이 있어요. 비가 오신다, 눈이 오신다, 온다고 하지 않고 왜 오신다로 표현하는 거지요? 하셨는데요. 그래서 자기도 비가 참 많이도 오시네요 이렇게 적으셨어요. 비나 눈은 하늘에서 내리는 거잖아요. 옛날에 정말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가 걱정이었을 그 무렵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우리의 선인들은 오신다, 눈이 오신다, 비가 오신다, 하늘에서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존칭을 하셨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은희씨 다음에도 멋진 연애 편지 많이 보내주시고요. 필체를 정말 여러분께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연애 편지 받으면 반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필체도 좋고 사연도 좋습니다. 그래서 고려 대구로 우송을 해드리고요. 제가 드리는 희망음악 한 곡입니다. 은희씨께 어니언스의 편지 주시죠.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가슴속 울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하얀 귀에 곱게 써내려간 너의 진실 바람에곤 난 그만 울어버렸네. 멍 뚫린 내 가슴에 서러움이 물면 떠나버린 너에게 사랑 노래 보낸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러지요.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이거는 필수입니다. 그 학생 시절이 지나고 나서 아이고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아무리 후회해도 늦어요. 저도 그런 후회를 참 많이 했거든요. 경산시 하양읍 김종원 시댁에 계시는 양영산 씨 정효신 희망음악 보내드릴게요. 박인희의 모닥불. 현재 맞는 생신이셨다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진작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구미시 구평동에 계시는 이경미 씨, 구미시 원평이동 서종소학과의 이상숙 씨, 이통 5번입니다. 매일매일 듣기만 하는데 장마철에 감기 조심하시라고요. 고향의 부모님이 너무 뵙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 프로 사랑하는 울릉도 처녀 윤경입니다. 저는 잘 따라 부르고 있어요. 부모님의 건강 역시 필요하신 윤경희 씨 반갑고요. 동인동에서 무송장군 드림 하신 분 무림치 기사의 이무송 씨, KBS FM 추억의 인기가 열심히 듣는 애청자 다정다감해서 좋다고요. 구미시 원평동 사무전업사의 김미란 씨, 건강한 숙이 모습 기대합니다. 달성군 유가면 상리의 최숙 씨, 등산 잘 다녀오셨어요. 희철이 태호 수용이 해만이 동철이와 같이 듣고 싶다고 하신 분은 달서구 장동의 김성욱 씨, 또 한 분은 친구 태순이와 저면이 태순이 집에서 밤새 얘기했던 지난 추억이 생각난다고요. 꼭 연락을 바란다는 서구평리 사동의 엄선혜 씨. 또 한 분 친구 수경이 경숙이 종호 형욱이 민섭이랑 같이 듣고 싶다고요. 북구 침산 산동의 박미 씨. 영주 산동의 최정호 씨. 안동시 양계동 대원아파트에 계시는 강석범 씨. 포항시 북구 청하면 대한토번의 박종배 씨. 서구평리 일동에 계시는 조현주 씨. 우연히 듣게 돼서 매일 듣고 있는 프로. 자주 듣게 돼서 꼭 기다려지는 프로. 혼자 듣게 돼서 늘 애인처럼 느끼는 프로 하신 분. 수성구 황금이동의 김미임 씨. 아우 역시 프로시네요. 수성구 상동에 계시는 이 시간의 청자. 금시 원평일동 학원서점에 계시는 이윤희 씨. 우연한 기회 들으셨다고요. 경동전문대학 보건실의 박경자 씨. 언제부터 쿵짝이 좋아졌을까 하셨는데요. 이렇게 분위기 있는 노래도 있어요. 송창식 상하이 노래. 바람이
소리 없이 소리 없이 흐르는데 외로운 여인인가 짝 잃은 여인인가 가버린 꿈속에 상처 요즘 모이기만 하면 휴가 계획이 또 화제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아우 뭐 저는 방콕 혹은 동남아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방콕, 방 안에 콕 박혀서 또 동남아는 동네에 남아서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디로 떠나실 계획이세요? 멀리 계곡이나 바다로 떠날 형편이 된다면 물론 좋겠죠. 그래서 도저히 그럴 사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알찬 휴가를 보낼 수 있는 방법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왕이면 방콕이나 동남아에서 추억 인기가요 들을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너무 멀리 가시지 마세요. 지금까지 예쁜 동네 김지연 씨, 김성종 엔지니어, 저는 김영숙이었어요. 고맙습니다.